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단돈 2만원, 단돈 2만원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걸리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대상포진, 통풍, 갑상선, 이 모든 게 비갱신형으로 2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고지혈증이 오면 고혈압 거의 다 오잖아요. 고지혈폐, 고혈압폐, 당뇨폐, 대상포진폐, 통풍폐, 갑상선폐 합이 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의 주제는 흥생? 네, 흥생이다 보니까 흥생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고고당 대통, 그전에는 고당 대통이었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하지만 지금은요, 고자가 앞에 더 시작이 됐어요. 고지혈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결론은 고지혈,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거기다가 갑상선 관련 종합보장 플랜까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당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0만원부터 최소 최대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당뇨병 수술비는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은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통풍 같은 경우는 10만원부터 500만원, 고혈압은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갑상선 기능 한지증, 저하증은요, 10만원부터 여기 나와있는 대로 30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지혈 진단비는 최소 10만원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네, 세 군데 고고당 대통 갑이에요. 여섯 개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정말 지긋지긋한 성인 만성질환. 자, 일단은 흥생이에요. 흥생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은 10년 갱신으로만 가입이 되고요. 최저보험료 100만원부터, 그 남성은 거의 4,600원, 갱신형이니까 여성은 4,000원으로 40세 남녀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은 300만원부터 가입이 되고요. 40세 남녀 기준으로 9,600원, 6,93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당뇨, 당화혈색소 6.5 이상, 그래서 300만원으로 80세 만기까지 가입이 12,000원, 여성 같은 경우는 8,6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은 300만원, 남성은 1,200원, 여성은 14,000원. 그래서 대상포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려요. 자가 면역치료. 그래서 일단은 자가 면역이 좀 떨어졌을 경우 대상포진이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 자, 다음은 통풍이에요. 통풍은 최대 가입 한도가 500만원이고요. 남성은 7,410원, 여성은 1,405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다음에는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은 각 100만원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각각 300만원, 300만원 넣었을 때 남성은 740원, 여성은 2067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 시 필수 연계 조건은요, 일반 사망 80만원, 고혈압 당뇨와 합산해서 총 보험료의 0.5배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띵동. 다음은 두 번째는 신한 라이프예요. 신한 라이프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은 없으시고요. 역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한지증은 없어요. 말 그대로 고당대통인데 고혈압은 500만원, 그리고 당뇨도 500만원, 대상포진 통풍도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 네 개를 준비하면 최저보험료가 5만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정말 신한 라이프도 내용도 좋고 인수 조건도 매우 좋아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살 떨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 설계안 받으면 좀 많은 금액이 부담된다. 예전에는 1,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됐어요.
이럴 때 보험료가 8, 9만원, 10만원 정말 뒤늦게 비쌌죠. 그나마 500만원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데요. 고혈압 500만원은 남성은 16,550원, 여성은 13,350원으로 가입이 되고, 당화 혈색소, 당뇨 같은 경우는 남성은 23,350원, 여성은 15,4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대상 포진은 여성분들이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남성은 15,550원, 여성은 22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통풍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9,100원, 여성은 3,500원. 반대로 남성이 통풍은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풍 9,1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삼생이에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역시 고지혈 100만원, 자동갱신 10년씩. 그래서 보험료가 좀 흥생보다 좀 비싸죠. 남성은 6,150원, 여성은 4,740원.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압은 100만원, 한도가 좀 작아요. 당뇨 역시 100만원, 3,000원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 대상포진과 통풍은 가입이 안 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저하증은 300만원, 항진증은 30만원으로 거의 200원, 500원대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납입 여력만 된다고 하면 삼성, 신한, 그 다음에 흥구, 이 모두가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 부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대상포진, 통풍, 갑상선, 대한민국 6대 만성질환 한 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60세인데도 2만원에 가입이 된다고? 당연하죠. 2만원에 가입이 된다는 거. 일단은 보험료는 무조건 싸야 돼요. 5만원, 6만원, 10만원. 아니,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몇백만원, 몇천만원 준다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요즘에 경기도 어려워지고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요즘에 폐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보험부터, 돈이 없으면 보험부터 정리하잖아요. 단돈 2만원, 스타벅스 커피 3잔, 4잔 값도 안 되는 2만원으로 저렴하게 15세부터 70세까지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갱신형, 비갱신형, 정기나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전화가요, 40세 분들, 50세 분들, 60세 분들이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사망, 당뇨병 모두가 있는데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남성 가입금액은 다 100만원, 근데 당뇨, 고혈압은 뭐 300만원부터 가입이 되고요. 대상포인도 300, 통풍은 500,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은 300까지 가입이 됩니다. 10만원부터. 물론 오늘은 흥구생명인데 신한라이프는 고당대통이 5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물론 중복가입,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납입 여력과 가족력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일반사망 뭐 100만원, 90원, 얘가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당뇨병 100만원 넣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원, 1,200원, 3,000원, 2,40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요. 당뇨병 수술 180원, 110원, 34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뭐 2,000원, 3,800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 통풍도 거의 700원, 100원, 900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뭐 고혈압 치료죠. 뭐 2,800원, 1,500원, 2,700원, 2,300원 거의 2,000원대로 가입이 되고,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거의 다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거 가입이 지금 되는데요. 오늘은 저렴하게 100만원 플랜으로 해드렸어요. 100만원 플랜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내가 300만원까지 원하면 여기서 곱하기 3배를 하면 가입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이상 지질증, 고지혈증도 일단은 최저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최대도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총 보험료는 100만원 기준일 때 40대 분들은 12,000원대,
50대 분들도 16,000원, 19,000원대, 60대 분들은 거의 20,000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50대 남성 20년나 90세 만기로 저 보험왕이 올려드렸고요. 일단은 흥생 보면 8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20년나 90세 만기로. 당뇨병 수술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당뇨병 진단 100만원. 당뇨병 합병증으로 뭐 당뇨 마모마병증 아니면 족부절단, 족부절단이니까 좀 무섭네요. 이런 걸로 수술 시에 1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요. 대상포진 진단 시에 100만원 나온다는 거. 거기다가 통풍 진단 시에도 100만원 나오고요. 원발성 고혈압 진단받고 100만원씩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지증 최대 300까지 가입이 되는데 100만원 넣으셔도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고지혈증 진단비로도 나오기 때문에 50세 남성 기준으로 내 보험료 2만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어차피 최저보험료 2만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넣어도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돈 2만원에 100,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지금 가성비 대비 2만원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자, 50대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이랑 보험료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 80만원, 당뇨병 수술비 100만원, 당뇨병 100만원, 진단받고 수술하면 200 나오겠죠? 각각. 그 다음에 대상포진 100만원 지급해 드릴게요. 통풍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대상포진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고, 원발성 고혈압 100만원, 갑상선 기내 한증 저하증 100만원씩, 그 다음에 고지혈증 100만원, 그래서 10년 갱신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보험료가, 여성이 좀 보험료가 비싸네요. 남성은 50대 여성 기준, 남성은 50대 남성 기준으로 한 2만원 초반이었는데 2만원인가요? 네, 여기 보시면 2만 900원인데 여성은 2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0세 남성 기준으로는 얼마 나올까요?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60대 남성, 그래서 사망보험금 8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진단 받으면 100만원, 당뇨병으로 수술하면 역시 플러스 알파로 100만원 나오고요. 대상포진 역시 100만원, 통풍 진단 시에 100만원, 원발성 고혈압 100만원 지급해드리고요. 한증증 역시 100만원 나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죠. 100만원. 그래서 이 두 개는 최고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일단 보험료 낮추기 위해서 2만원대 맞추기 위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증증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상 지지혈증, 그래서 고지혈증이죠. 100만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10년 갱신형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세, 6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 22,849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이 모든 게 표준체예요. 표준체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저 지금 고혈압 약 먹고 있는데 고혈압 진단비가 가입이 될까요? 당뇨약 먹고 있는데 당뇨 진단비가 가입이 될까요? 이 내용은 암 환자가 암보험 가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네. 자, 다음은 60세 여성. 60세 여성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사망보험금 80만원, 당뇨병으로 진단 시에 100만원, 당뇨병은 300까지 최소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대. 최소는 10만원, 그리고 당뇨병 수술비도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대상포진 역시 10만원부터 300까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도 100부터 300까지, 그리고 통풍 같은 경우는 50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직 손해율이 뭐 적은가 봐요. 500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최소는 10만원부터 5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지증 다 각각 100만원씩 가입이 되고, 이상 지지혈증, 그리고 고지혈증은 가입하고 1년 이후부터 100만원으로 10년 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성은 60세 여성 기준으로 23,946억, 23,46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결론은 단돈 2만원대 갱신형도 아닌 것이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